안녕하세요, 짐스 기타입니다. 여러분들, 요즘 쿠팡에서도 기타를 많이 사잖아요. 그 수많은 쿠팡 기타들 중에 뭘 사야 될지 고민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가성비 최고의 쿠팡 기타를 가져왔습니다. 가성비 킹은 바로 크래프터 100 시리즈인데요. 자세한 리뷰를 통해 왜 가성비 최강자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가격입니다. 크래프터 본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쇼핑몰에서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유통과진 없이 10만원 중반대의 가격에 구매가 가능합니다. 크래프터는 원래 입문용 모델들이 20만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10만원대의 크래프터 기타 를 사실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구성품입니다. 기타를 구매하시면 가방뿐만 아니라 크래프터 정품 액세서리팩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스트링 교체, 셋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무상 셋업 쿠폰, 다다리어 정품 벌크 기타줄, 트러스 로드 렌치, 핀 리무버 겸 헤드머신 렌치, 피커와 피커홀더, 극세사천, 줄감개, 기타 튜너, 픽가드 총 10가지의 고급 액세서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저는 이 액세서리들을 제 쇼츠 영상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지금도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. 세 번째, 타협하지 않는 품질입니다. 크래프트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마감과 내구성이죠. 비록 10만원대의 기타지만 퀄리티는 기존 크래프터 기타들과 차이가 없습니다. 빌드 퀄리티와 사운드는 조금 이따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. 현재 100 시리즈는 D바디, 원바디, J컷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. 깊고 풍부한 사운드는 D바디를, 작은 사이즈로 편안한 연주감은 OM 바디, 고음 연주는 컷웨이가 있는 G컷 바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. 다음으로 세 가지 모델들의 공통 사양입니다. 전판은 화산 음색의 레이어드 앵글만 스프러스로 제작되었고, 측판과 후판은 뜨뜻한 음색의 레이어드 마호가니로 제작되었습니다. 특히 측후판은 오픈 버거 피니쉬로 마감을 해서 열린 사운드와 가벼운 무게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. 너트는 스펙이 안 나와 있어서 직접 측정을 해보니 편안한 연주감에 43mm며 너트와 셋들은 크래프터 PPS가 들어가 있네요. 셋들에는 이렇게 크래프터 마크도 보실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넥은 변형에 강한 아프리칸 마호가니며 프레포드와 브릿지는 무려 인디언 로즈입니다. 이 가격대에서는 보통 대체목으로 멀바우나 리치라이트를 쓰는데 공장 뒷마당에 로즈우드를 심어서 키우나 싶네요. 앞서 언급했듯이 크래프터 하면 마감인데 가까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저가형 기타에서 티가 나는 부분들이 접합부인데 너트 접합부, 넥 접합부, 브릿지 접합부를 살펴보니 모두 깔끔하네요. 프렛도 잘 다듬어져 있고 줄 높이도 2.5로 치기 편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. 10만원대 기타에서 흠잡으려고 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자세히 살펴봐도 딱히 깔 게 없는 걸 보니 크래프터가 크래프터 했네요. 가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에는 헤드를 보여줄 수 있는 커버가 있으며 전체적으로 스펀지가 두껍게 잘 들어있네요. 아래 수납 공간은 13인치 노트북, 악보, 액세서리 팩도 통째로 넣을 수 있고 앞부분에 스펀지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충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.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지 테스트해보겠습니다. 모두 합격이네요.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구성이 어디까지 좋은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 9월인데도 너무 덥하고 습해요. 그래서 이 기타를 습도 100%로 유지를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기타를 담그면 습도 100%가 되겠죠. 자, 이 상태에서 제가 기타를 무려 3일 동안 담궈놨습니다. 이렇게 3일 동안 수비드를 시켜놓고 제가 꺼내서 다시 말리고 이렇게 쳐보니까 너무 멀쩡하게 잘 듣는 거예요. 이 정도 내구성이면 믿고 사도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사운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자, 총평입니다. 중간 유통 마진을 뺀 10만원 중반대에 파격적인 가격, 고급 액세서리 팩, 크래프터의 마감과 기술력, 쿠팡 로켓 배송으로도 구매가 가능해서 이 가격에 이게 가능한가 싶은 기타네요. 제 쇼핑몰에선 구매가 불가하며 아래 크래프터 공식몰 링크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